순천시 해룡면이 전국 1,200여 개 면단위 중에서 처음으로 인구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웬만한 군단위보다 인구가 많아졌는데 그만큼 그림자도 적지 않습니다. 이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부지에 또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. 이미 8천여 세대가 입주를 마친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는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.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해룡면의 인구는 전국 면 단위 중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특히 39세 이하 젊은층 인구가 67%로 2016년에는 한 해 동안 600명이 넘는 신생아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. 네, 내년부터는 저희들 9차, 10차가 입주하게 됩니다. 그런다 그러면은 6만을 돌파하게 될 것이고 2025년을 전후해서 선월지구, 복성지구가 완공된다 그러면은 10만을 돌파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. 해룡면은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. 공영 주차장이 500여 면에 불과하고 쇼핑과 문화 공간도 인구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. 중학교가 7개 있지만 초등 졸업생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데다 특히 고등학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. 해룡면에는 고등학교 하나 있고요. 신대중에는 고등학교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학교 그런 거에 많이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해룡면은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